여성으로서 또 남성 직원들과 또 배우자와 어떻게 잘 롤 역할을 해가면서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특히 여대생들에게만 저의 경험을 조금 나누어주고 또 이야기해주는 게 제가 보람이 있고 좀 차별화된 저의 멘토링 프로그램이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21세기 변화가 어느 때보다도 심하다고 볼 것인데 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고 또 배움과 나눔의 정신을 보유한 미래의 인재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사회 지도층에 남성분들이 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. 따라서 여성 리더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겠습니다. 모든 대학생들이 같은 고민일 것 같아요. 취업을 어떻게 할지,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, 그에 대한 고민도 많을 것이고 하지만 미래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잖아요. 이용지 멘토님을 통해서 그 앞으로의 나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면서 멘토님께 앞으로 내가 어떤 역량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, 어떤 인성적인 면을 갖춰야 될지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11기 사회 리더 대학생 멘토링 제 11기 사회 리더 대학생 멘토링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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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